봉규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이거든요. 중학교 때 중3 때 예비 고1이었 아니다 예비 고1인가? 아니다 이때 17살 때였다. 17살 때 홍구입니다. 발음 이름으로 저장. 와 진짜 오지게 샀긴 사갔다 진짜. 와 이때가 이제 홍구 고등학교 때 사진. 사진이 겁나 많은데 이럴 때 좀 되게 풋풋한 시절.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때.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사진 한 장.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교복이 있고. 야 이거 봐, 거꾸로 찍은 거. 이때 카파추림이 간지여가지고 카파추림이 있고 막 찍고 그랬는데. 아 중학교 때는 홍규 진짜 멀쩡했어요. 진짜 멀쩡했고. 야 이때 또 풋풋한 홍규. 와 이때 와 존나 당했네 진짜 지금. 축제 때 여장하고 나간 거. 야 그냥 한 컷. 아 그리고 교복.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복 입고 찍은 거. 교복학교 들어갈 때 교복 입고 찍은 거. 그 다음 내부하면서 찰칵. 내부하면서 찍은 거. 스타하면서. 그리고 샤워하기 전에 한 컷. 와 인성 봐라 씨발. 야 그 다음 앞머리 올리고 저녁에 셀카몽. 이 세 장으로 오늘의 저녁을 기쁘게 해요. 집이었거든요. 나 여기서 게임했거든. 저 여기서 게임했습니다. 와 미니옵. 그다음 키보드 이거 검은색깔 이거 하고. 그다음 또 모니터에. 와 이때 추억이야 진짜. 지금 요거 있죠. 이 기계가 아버지가 사왔거든요. 아버지가 사와가지고 이게 시간이 딱 11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져 자동으로. 파워선이 그러니까 이걸로 연결돼 있어. 이게 프로그램이에요. 이거 기계인데. 11시가 되면 꺼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개념을 알고 뒤에 파워선 바깥 꽂은다 물컴하고 그랬지. 새벽에 게임을 할 때마다 마시는 콜라와 베넷을 들어가 있는 모니터.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DT35.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미니옷과 번지대. 동생과 아빠가 발로 타 재부팅을 누르는 걸 방지하기 위한 책까지. 완벽하죠? 야 MVP여 영원하라.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짜. MVP 내부 때문에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지금. 이때 진짜 머리도 안 감고 게임하고 막. 저 맞습니다.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허세가 가득 차 있을까? 왜 이렇게 허세가 가득 차 있을까요? 와. 그 다음 졸업사진. 졸업앨범. 중학교 졸업앨범. 동생, 태규가 이때 8살 전이면 몇 살이냐? 14-8. 거의 한 6살, 5살 때 나 찍은 거야. 이거 말보로 그 카라트 입고 찍은 건데. 그 다음 이거는 커리지 나갔는데 김영준 프로게이머 되다 해가지고 도착한 거예요. 찍은 거. 김영준이에요. 김영준. 형준 프로게이머 되다 해가지고 여기 온 거야. 커리지장. 찍었던 거고. 뭐야. 저분 내 스타일 아님. 나는. 누나 제 스타일 뿅뿅. 삭제해야겠다. 삭제 못하나? 와 이때 그래도 솔직히 약간 걔 닮지 않았어요? 지승준 닮지 않았어요? 지승준? 그 슛돌이 나오는 지승준. 와 이때 몸 진짜 몸에 거의 왕자 입기 일부 직전이었었거든요. 와 이때 몸 개 좋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홍규. 와
그 다음 이게 처음 야 핸드폰 화질 봐봐 중3 때 찍은 거 2009년 11월 22일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헤헤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게 과거 사진들이었어요